자, 그러면 뉴스삼 하나하나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우리 기업들이 괜찮은 실적들을 예.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코로나19의 기저효과 정도가 아니고 네. 이제 완전 성장 국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좋아요. 네.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떤 자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는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차피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90년대, 2000년대, IMF 전후 또 2010년대, 2020년대 들어오면서 계속 우리 성장률은 빠졌기 때문에 네. 뭐 간헐적으로 조금씩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빠졌기 때문에 사실 뭐 성장률이 기업 실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정부의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소비라든지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지표는 기업의 실적에 이제 연동하게 돼 있는데 기업의 실적들은 의미 있는 반등과 의미 있는 축소 이런 것들을 반복했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이렇게 쫙 집착을 해서 보다 보면 네. 아 우리 기업들 실적 계속 안 좋아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우리 상장 기업들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이 아마 제가 분기별로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물론 이제 기저가 있죠.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확실히 늘어났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료를 보니까 네. 올해 1분기 코스피 기업들의 연결 매출액이 538조 원이 조금 넘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08% 는 거예요. 네. 9.08이니까 글쎄 뭐 이게 뭐 많이 늘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데 영업이익은 25조가 넘어서 131%가 늘었고요. 예 그리고 25조가 늘어서 131%. 그래서 44조가 됐고 네. 순이익은 무려 38조 7천억이 늘어서 361%가 늘어서 49조 이상이 됐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작년 1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었던 게 직전 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매출액이 5.4%, 영업이익이 57.9%, 순이익이 무려 142.5% 늘어난 걸로 이제 집계가 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5% 이상 전망치 종목수 비율 또한 영업이익이 61%, 순이익이 70.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게 몇몇 기업들, 몇몇 기업들에 국한된 게 아니죠.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졌다. 아마 차트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의 1분기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시면 네. 삼성전자가 뭐 탁월하죠. 9조 3천억, KB 네. 신한지주가 그 뒤고요.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1조 원대 이상 수익을 낸 회사들 한번 볼까요? 그 금융지주가 두 개 있고요. 현대차가 있고 포스코, SK, LG전자, LG화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 업종에 그냥 골고루 골고루 분포가 돼 있죠. 아니 KB랑 신한이 이렇게 높아요? 네, 근데 은행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비은행 계열사들 보험이라든지 증권 카드라든지 증권이라든지 특히 증권이 실적 오래 많이 벌었겠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깜짝 놀랐죠? 야, 이거 KB 신한지주 이게 그 여기가 2, 3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게 곱하기 4하면 얼마야? 이게 6조 이렇게 본다는 건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삼성생명도 1조 3천억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금리가 좀 올랐다는 얘기를 반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되게 서프라이즈한데 다우데이터라는 회사 잘 모르는데 다우데이터? 예, 영업이익이 3,700억 시젠 우리기술 이거 벤처 아마 투자한 거 아마 대박이 난 모양이에요. 바림지주 CJENM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코스닥에 있는데 650억이나 벌었는데 뭘 해서 이렇게 많이 벌었죠? SK모터리얼 실리콘웍스 뭐 그러니까 이게 꼭 IT 회사 그죠? 네. IT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만 코스닥을 생각하는데 1분기에 영업이익의 상위 10위를 보면 건설도 있고요, 뭐 금융도 있고요, 뭐 콘텐츠 회사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요,
예, 물론 이제 뭐 바이오 IT도 네네, 있습니다만. 있죠. 그래서 이 코스닥도 보시면 매출액이 53조 원 그리고 순이익이 3조 이렇게 돼서 12.34% 238%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성이 대폭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2.9%포인트 증가한 6.7%. 아, 다우는 저 키움증권 때문에 그렇답니다. 아, 키움이 저거죠? 뭐 그런 모양이에요. 네, 키움의 네. 저 지주회사 거인가요? 네, 네, 네. 어쨌든 그것도 금융이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적들이 좋은데 안 좋은 데는 어디냐? 안 좋은 데. 네, 역시 여행 내죠. 이건 기대감이 아, 있을 뿐 아직은 네, 뭐 그렇죠. 네, GKL이라고 있어요. 세븐럭스라고 왜 이렇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하는. 네. 네, 거기가 올 1분기 매출액이 52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95.27% 감소. 95. 예,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7번째로 적었. 아, 원래 문 잘 나가던 회사잖아요. 예, 문 닫았다 생각하고 예, 영업이익 적자고. 예. 그 다음에 모든 항공사 여행사가 안 좋습니다. 하나투어 마이너스 91%, 아, 제주항공 마이너스 81, TWA 마이너스 76, 에어부산 마이너스 65 이런 거죠. 강원랜드 58.72% 하락.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좋은 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안 오는 걸 뭐 어떻게 해요. 네. 안 오고 못 나가는데. 못 가는데 뭐.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실적이라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좋고 이게 올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그러면 급전지가 떨어질 거냐? 그럴 것 같지도 않다라는. 네. 왜냐하면 전망 보고서들이 계속 실적을 이렇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주시장에 대한 전망이 많이 엇갈리죠. 네, 버블이 네, 네. 끼었다. 그리고 조만간 뭐 큰 폭의 조정 내지는 추세 전환 하락세 뭐 크래시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버블이 끼어 있는 게 좀 보이거든. 네. 뭐 일부 섹터나 일부 또 뭐 가상자산 뭐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버블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실적이 이렇게 또렷하게 좋아지는 국면에서 장이 부러지나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한 분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적이 이렇게 또렷하게 개선이 되는 국면에서 주가의 하락은 조정인 경우는 있지만 이 부러져서 그냥 추세 전환해버리는 케이스들은 실적에서 조금 징후가 나타난 다음에 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네. 좋은 뉴스를 전해드려서 기분이 좋네요. 네, 기업 실적이 매우 좋은 상황이라는 뉴스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이제 오늘 밤 지나서쯤 아마 네. 그 뉴스는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정상회담 뉴스가 네, 나올 것 같긴 한데 21일 날 현지 시각 우리 21일 날 네. 하니까요. 근데 이제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40조 네. 가까이가 될 것 같다고요. 네, 그래서 통상 뭐 대통령 방미나 이런 걸 하면 뭐 뉴스가 항상 따라다니죠. 무슨 투자 보따리를 푼다 뭐 아,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한 40조 정도가 총액으로 투자 협정 뭐 MOU 이런 것들 포함해서 될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K그룹이에요. SK이노베이션과 미국 포드가 배터리 동맹을 맺는다 이 뉴스가 있었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과 양산에 6조 원을 투자한다. 양사가 얼마 몇 대 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른바 조인트 벤처라고 합작 법인을 만드는데 이름이 블루 오벌 SK입니다. 블루 오벌? 오벌이라는 게 저건데. 오벌 오피스 할 때 오벌 오피스 이렇게 이 타원형인가? 이렇게. 네네네. 그런 형태로 오벌이라는데 왜 오벌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MOU를 체결했다. 이거는 네. 뭐 MOU지만은 이건 하는 거예요. 네네네. 6조 원 규모로 해서 뭐 이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이제 구체적인 투자 약정을 맺은 건 아니지만 투자하기로 한 거니까 이거는 뭐 안 하고 하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고 하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짐 팔러 포드 CEO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K 이노베이션과 업무 협약으로 향후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 10개월한 발표. 왜냐하면 포드가 GM한테 전기차 부분에서 밀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GM은 LG 화학하고 연계가 돼 있고 포드는 SK 이노베이션에 손을 잡았는데 SK 이노베이션 부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합의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K 이노베이션의 전기차 사업은 이제 미국을 타켓으로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지아 공장 이런 거 다 문제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아마도 확정해서 지금 나온 건 아닌데
정상회담 끝나고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와요.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외신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결정이 됐다는 보도들도 일부 나왔고요. 네. 로이터 같은 데서 이제 나온 건데 뭐 실사단 이런 게 갔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같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규모로는 네.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그리고 이게 20조 원 정말 투자가 된다면 삼성전자의 해외 투자로는 가장 큰 규모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이제 중국의 이제 낸드 공장을 질 때 했던 아마 우시 공장인가요? 거기에 투자할 때보다 상징적으로 조금 더 큰 규모의 투자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인데 네. 뭐 노바백스하고 SK 바이오가 백신 연구 개발에 MOU를 체결한다. 이건 그 뭐 MOU 수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 얘기도 좀 구체화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에 이건 미리 발표가 됐죠. 전기차 생산하는 공장 짓는다. 그래서 한 8조 원 정도 늦는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걸 다 합쳐보니까 한 4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기업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부가 하는 일. 그래서 이 백신 잘 마무리를 해서 국민들이 좀 좋은 혜택 뭐 이 백신의 접종 시기가 좀 빨라지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 블루오벌은 그 포드의 마크가 이렇게 파란색 타원형 안에 포드 타원형. 저 글씨가 써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블루오벌이라고 한답니다. 아, 포드. 그래요? 엠블럼 같은 거를. 타원형은 맞잖아. 네.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아, 그 포드 마크.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아, 블루지 그게. 네, 블루오벌이라고 네, 한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미국에서도 가만두지 않을 모양인데 만 달러 이상 거래할 때 신고를 의무화 시킨다. 네, 이제 미국의 이제 국세청을 이제 IRS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레비뉴냐? 그게 이제 국세 수입 뭐 정부 수입 이거를 네, 레비뉴라고 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인터널이란 뜻이잖아요. IRS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는 관세청에서 하는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내부 수입만 한다고 해서 IRS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우리 채팅창에도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만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IRS는 IRS한테 걸리면 죽는다. 아, 네? 우리도 뭐 국세청이지만 예. 아,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대부분 저도 이제 경험을 조금 해봤습니다만 이제 미국의 세금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죠. 자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진 신고. 근데 자진 신고를 믿어줘요. 네. 그러다가 한 번 용커 걸리면은 그냥 사업을 접을 정도로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네. 진짜 이제 한국 그 분들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 가서 사업할 때 대충 사실 현금 거래도 많고 하니까 이게 이제 좀 부주의해서 그런 분도 있고 네. 뭐 이제 한국적인 정서로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담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서 할 때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김형, 하여튼 세금은 잘해라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이상 암호화 자산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뭐 거래하면 신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탈세 등 여러 가지 뭐 그 불법적인 수단으로 활용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세금을 걷어버리면 이게 그냥 이제 관리 체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것 같아요.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야, IRS에서 너 거래해서 이거 나 세금 내. 그런 거는 뭐 이 제도권대로 들어가는 느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악재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에서 그저께인가요? 뭐 강하게 뭐 이거 불법이고 뭐 앞으로도 절대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못하게 채굴도 못하게 하고 네.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 또 IRS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한해서는 어쨌든 미중 공조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양새인데 근데 이제 아마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은 요거는 좀 포인트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정부에 따라서 어떤 금융 거래라든지 모든 상행위에 대해서 알아서 하세요 시장에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정부가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모든 걸 정부의 감독 아래서 규제를 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스탠스의 정부가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 후자입니다. 이걸 큰 정부라 그래요. 네네. 그리고 금융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 많이 깔려 있거든요. 자넷 옐런도 사실 굉장히 금융시장에 관련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진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뭐 이런 역할을 하는 SEC죠. 여기에 수장 갠슬러 위원장도 굉장한 금융규제론자거든요. 특별히 이분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 꼽혀요. 네. 그래서 가상자산 화폐 뭐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뭐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시장에 맡겨두고 그냥 알아서 해봐. 네.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정부와 제도화하고 어쩌면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부의 스탠스는 가격에 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택세이션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측면은 단순한 규제로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제도 내가 세금 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때려잡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가상자산 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게 영향을 일단 주고 있어서 뭐 3만 달러 언저리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4만 2천 달러까지 비트코인 올라왔다가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4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이런 보도가 아침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관련된 미국 대응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오건영 부부장 만나러 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얼른 얼른 빨리빨리 들어오시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는 동안 좋아요 버튼 미리미리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